네, 객체화 클래스의 고급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우리 이제 생성자하고 소멸자, 그리고 포인터 객체, 디스포인터, 프렌드 함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데 좀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 우리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멤버 함수입니다.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객체가 생성될 때 보면은 우리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객체 이름을 써주잖아요. 그럼 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객체가 생성이 될때 우리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자는 규칙이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 생성자 함수 이름 자체가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클래스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 함수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어떻게?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으면은 생성자이다.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객체가 생성돼서 실행된 생성자의 반환값을 누군가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생성자는 함수 반환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클래스 바깥에서, 객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 접근 속성이 퍼블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멤버 변수들의 값을 초기화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tudent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는 setScore라고 해서 세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아서 아마 값을 set이니까 할당을 해주겠죠. 보건대 요 멤버 변수인 private 멤버 변수인 score에 값을 할당해주는 멤버 함수 같죠? 그 다음에 showScore라고 이렇게 멤버 함수를 만들어놨어요. 요 showScore는 그냥 개수로 했던 것을 한꺼번에, 예, 그냥 한꺼번에 다 해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실제 만들 때는 get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외부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m average라고 해서, 예, 총점과 평균을 계산을 하는 멤버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선 생성자 정의한 것은 이제 이따가 볼게요. 여기 setScore라고 하는 멤버 함수는 봤더니 각각의 매개 변수 constant로 전달받은 매개 변수를 Square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값을 할당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um average라고 해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하는 멤버 함수예요. 그래서 sum은 sum 더하기 score i라고 해서 배열 형태로 들어가 있는 멤버 변수의 값을 멤버 변수인 sum에다가 이렇게 누적을 시켰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 또는 수식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누적의 결과가 들어가는 sum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 지금 이 함수 내에서 0으로 초기화한 내용이 없죠. 어딘가에서는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구한 총점을 3으로 나눠서 에버리지에다 넣어줬습니다. 에버리지는 우리 더블 배정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sum은 인티저니까 여기다 이렇게 3점 해가지고 배정도형으로 썼죠. 그래서 배정도형으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구해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showScore에서는 지금 세 과목의 점수를 순서대로 보여줬고요. 최종적으로 sum하고 average를 보여주게끔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러한 총점하고 평균 구할 때 총점이 누적되기 때문에 바로 초기화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화 작업을 정확히 해줬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생성자가 우리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객체를 생성했어요. 생성된 객체를 p1.showScore라고 했습니다. 지금 showScore를 먼저 그냥 호출했죠. 원래는 setScore하고 sumAverage 부르고 그 다음에 showScore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두 개의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showScore를 하면은 만약에 생성자가 없는 상태라면은 곧장 일로 오는 거죠. 그쵸? 곧장 showScore를 하게 되면은 스코어의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값이 들어갈 것이고, sum하고 average도 이 값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계산도 하지 않았으니까, sum과 average도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의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호출된 거죠? show score를 먼저 하게 되면은 값을 할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예, 값이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객체의 멤버 변수들은 바로 객체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럼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택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P1이 사용하는 기억 공간이 할당이 돼요. 근데 스택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은 우리 그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해요. 컴퓨터에서 우리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지웠어. 그러면은 제로라이즈를 한다거나 뭐 깨끗하게 지운다거나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메모리에서 예전에 사용했을 때 이거의 연결 정보를 끊어버리는 게 컴퓨터에서는 삭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그전에 사용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P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곧장 showScore를 부르게 되면은 멤버 변수에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쓰레기 값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렇게 멤버 변수 초기화 작업을 해줍니다. 초기화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택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서 쓰레기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쓰레기 값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쓰레기 값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setScore와 sumAverage, showScore 형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소스 코드를 제가 먼저 불러놨는데요. 예,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tScore와 sumAverage, showScore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p1 객체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0000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성자가 만약에 없다면은 생성자가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했습니다. 생성자 정의하는 함수 이것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래 놓고 메인 함수에서 얘를 이제 생성을 해서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컴파일에서 에러 없는 거 확인했고요. 예, 빌드해서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쓰레기 값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생성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멤버 그 변수들의 값을 초기화시켜주는, 아이고, 자꾸, 초기화시켜주는 이러한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 사용했을 때에도, 이렇게 잘못 사용했을 때에도 쓰레기 값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그러한 형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는 기억해 두세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해야 되고, 예,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함수 반환값 없고, 퍼블릭 접근 속성을 취하며 언제 주로 사용한다? 멤버 변수 초기화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우리 이제 멤버 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멤버 함수인 거죠.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멤버 함수는 함수 오버로딩이 될수 있었죠. 동일한 이름으로 4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예, 생성자도 역시 생성자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은 이제 함수 이름은 똑같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4개 변수를 갖는 다른 형태의 생성자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tudent라고 해서 이제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student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객체가 생성이 될때이 해당 멤버 변수, 저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tudent1.h에다가 생성자 선언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고 역시 요 생성자 정의를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각각의 매개 변수의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값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값을 할당해 준 다음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p2라고 하는 생성자를 저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괄호하고 매개 변수 써줬죠. 이런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제가 한번 기존의 소스에다가 아이고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생성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고 취소 만들어 놓은 생성자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더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성자에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코어의 값을 바로 이 생성자에다가 이제 전달해서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거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괄호. 이러한 생성자를 이제 정의해야겠죠. 그쵸? 요거를 해제하고, 똑같이 이제 student 써주고, student, 뭐 잘못 썼나요, 제가? 그래서 안 나왔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student 추가된 게, 여기 지금 빨리 등록이 된게안 보이네요.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student, 그리고 요 매개 변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하기 시작을 해야겠죠. 그쵸? 뭐 잘못 쓰나요? 왜 줄이, 맞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스코어에, 0번째에다가는 S1을 할당해주고, 스코어에 첫 번째에다가는 S2를 할당해주고, 스코어에 두 번째에는 S3를 할당해주고, 그리고 역시 이제 sum은 0으로 초기화해주고, average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리턴 값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컨트롤 F7에서 컴파일만 해봤고요. 메인 함수에 가서 그냥 요렇게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student p2라고 하면서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세 개의 값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1. 이번에 아니 p2죠. p2. 매개 변수에 그세 과목이 들어갔으니까 총점하고 평균만 계산하면 되겠죠? sum average 부르고요. 그다음에 p2. 이제 show 스코어만 불러주게 되면은 똑같이 요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중간에 한번 구분자 줄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P1은 여기서 이제 setScore 해서 부른 거고요. 이거 P2 우리 이제 곧장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자는 이렇게 값을 초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초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버로딩이 되기 때문에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자, 우리가 역시 얘도 함수이기 때문에 초기화 목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함수에 보면은 디폴트 매개 변수 있었죠? 바로 함수의 디폴트 매개 변수를 생성자에서는 생성자 초기화 목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생성자 초기화 목록이라고 하느냐? 약간 형태가 달라요. 형태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뒷장에 가서 10장부터 이제 우리 클래스 상속을 배우게 되거든요. 10장이 아니고 11장인가부터 아마 이제 하여튼 클래스 상속을 배울 때
그 클래스 상속에 의해서 생성자를 또 활용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더, 아, 이래서 초기화 목록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것이 생성자 초기화 목록은 함수의 그 매개변수, 디폴트 매개변수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디폴트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했을 때그 함수의 매개변수 값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전달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디폴트 매개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전달된 값인 것으로 사용을 하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생성자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요. 생성자 함수 정의에서 헤더 부분에다가 콜론을 넣습니다. 이렇게 콜론. 콜론을 넣고 원하는 멤버 초기화하려고 하는 그 디폴트 매개변수처럼 초기화하려고 하는 거에 이름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값이 바로 이 값이 이 값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0의 값이 average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 초기화 목록은 생성자 정의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생성자 정의에서.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 상속에서 상위 클래스의 오버로딩된 생성자를 선별해서 호출할 때 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디폴트 매개변수하고는 다른 형태대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다 넣지를 않았네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생성자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여기 정의했을 때 여기 sum0, sum average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초기화 목록으로 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콜론 해주고 sum은 0, average는 0.0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두 줄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매번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이 값을 전달하지 않잖아요.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이 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달하지 않아도.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같은 형태로 써줄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써주든지 같은 그 초기화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수의 그 디폴트 매개변수인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변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디폴트 매개변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성자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클래스 상속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이제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의미는 디폴트 매개변수하고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값으로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000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초기화 목록의 형태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초기화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상속에서 바로 생성자 초기화 목록이 좀더그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